안녕하세요. 5월 1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욥기를 시작하면서 참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욥기가 얘기해 주는 바가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욥기의 시작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우스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아들과 셋 딸, 그리고 소유는 뭐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등등 굉장히 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요. 근데 혹시나 그 잔치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범했을까봐 제사도 이 번제도 바치는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만약에 대비한 그런 범죄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 욥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었는지, 또한 악과 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가혹하기도 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단이란 존재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 사단이 뭔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봤어? 야, 나 그런 애 처음 봤어. 뭐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욥이 정말 나를 신뢰해. 정말 정말 정직한 친구야. 참 마음에 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의 재산을 잘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뺏어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 배신할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대화에 말려들고 있는 느낌까지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허용을 합니다. 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재산뿐만 아니라 꽤 가족까지도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다 잃어요. 자녀 다 잃죠. 재산들 다 잃죠. 막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무너지고 이래서 자녀와 모든 전 재산을 하루 만에 거의 싹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참 어마어마해요. 내가 태어날 때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갔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볼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만큼의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보다 더 고통스러울 분도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한 번에 자녀 일곱을 다 잃어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진단을 받은 지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진단하실 때는 길게는 6개월, 짧게 3개월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 기간도 다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의 이별을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잠깐 가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할때 사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1년에 3만 킬로를 넘게 경차를 타고 움직였다 그래요. 저희 차는 한 1년에 한 12,000 킬로도 안 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거의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1년에 3만 4천 킬로를 달렸다니 얼마나 먼 거리를 함께 다녔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달 만에,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 사모님 너무 사랑이 많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쏟았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던 목사님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만 이번은 참 너무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들 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후에도 이 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욥의 고난,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멈췄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본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이루어진 상황, 우리에게 뿌려진,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되든 하나님의 복이 되든 간에 어쨌든 그 상황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느냐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잘 받아들임에 있다라는 어느 주석의 글을 보았습니다. 요새 수용하는 태도인 것이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가 하나님, 아 정말 이번엔 짜증납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분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할까? 그리 유쾌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마음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뭔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것도 되게 뭐라고 할까? 해석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욥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간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 악한 일을 당하면 복수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욥처럼 살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든, 그냥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든 간에, 욥이란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받아들임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그분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이라는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이 참 늘 수수께끼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히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또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줄 그런 여러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고난을 당한 욥의 이야기를 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한 고민해 볼수 있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세가 복수나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또한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다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